정보 우리 단테 가족 찾았어요. 형부가 찾아주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눈 뜨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혼자서 힘든 싸움 했을 우리 단테 기특하다 안아주고 단테 돌아가신 부모님이랑 할머니께 가서 사죄해요. 우리 공심씨 도로에서 핸드폰 잃어버렸지.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몸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준표니가 옆에 있어 주었어. 이제 괜찮다. 할머니 건강하셔야죠. 그래야 저랑 오래오래 좋은 데 다니시죠. 그래, 그래야지. 옥탑은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 할미가 너랑 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네, 곧 정리할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유통업계 1위인 스타그룹의 남순천 회장이 26년 만에 잃어버렸던 손자를 찾았습니다. 허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옥탑방은 스타그룹 남순천 회장의 손자인 석준표 씨가 월세 25만 원에 살고 있는 옥탑방입니다. 국내 유통업계 1위 스타그룹의 손자가 저 우리 집 아니야? 서민적인 방입니다. 이 옥탑방의 세입자인 석준표 씨는 이 스타그룹 남순천 회장의 손자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안 탄타네. 뭐야? 왜들 그러고 있어요? 이석 씨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오다 최근에 스타그룹에 입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 재벌 3세가 옥탑 맞지? 그치? 어머머머머. 이게 무슨 일이래니? 어? 옥탑이 스타그룹 손자였어? 궁심아. 너 알고 있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옥탑 남자가 스타그룹 손자라는 거. 나 옥탑에 좀 올라갔다 올게. 나왔다! 여기 좀 봐주세요! 옥탑에 사셨던 스타그룹 후계자 석준표 씨, 아니 안단태 씨에 대해 얘기 좀 해주시죠. 평소에 석준표 씨와 왕래가 잦았습니까? 친했나요? 석준표 씨 이곳에서 거주할 때 생활이 어땠나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잠시만요!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아, 단태 형이요? 저랑 진짜 친한 사이인데요. 스타그룹 재벌 3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만큼 수더분하고 털털한 사람이에요, 형이. 뭐,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긴 했어요. 염태철 전무를 유괴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할머니.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법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준수 어머니는 처음부터 법적인 죄를 물을 수 없었고요. 아니 무슨 법이 그래? 어떻게 법이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제 스스로 처리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지. 대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살인교사,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중한 벌을 받게 할 생각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지. 그걸 어떻게 용서해? 무슨 일이야? 사장님이랑 사모님 내려왔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뭐하러 나가? 그냥 앉아있어. 그래도 할머니...
그냥 있어. 저희들 그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잘 챙겨요. 너도 잘 챙겨 먹고 다녀. 아휴, 유춘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걸. 유춘수는 여기 일이 있잖아요. 그래 준수야, 그 시드니 도착하면 연락할게. 너도 일 잘하고 있고. 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별일 없겠지. 아, 소위 재벌 3세가 옥탑방에 홀로 월세로 살아왔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난 세월 수많은 일이 있었겠냐라면서 소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관심이라도 나오듯 수많은 취재진들이 석 씨의 옥탑방과 그리고 남순천 회장의 자택 앞에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석 씨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공심 씨 걱정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안단태 씨는 잘 있겠지? 아, 옥탑방 있으면 바로 올라가가지고 얼굴 보고 이것저것 다 물어볼 텐데. 배달 시켰어? 배달이요, 배달. 안 시켰는데. 우리 배달 안 시켰어요. 아니요, 배달 시키셨어요. 배달 안 시켰다니까. 배달 시키셨잖아요, 배달. 배달 시키셨어요. 배달 안 시켰다니까. 배달 안 시켰어요. 왜 이래? 어, 당신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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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탑! 아, 예, 저예요. 밖에. 기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공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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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 나오던데 집 앞에 기자들 짝깔렸지? 아 예. 저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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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안단태 씨! 안단태 씨가 아니라 석준표 씨! 아니 석준표님. 괜찮아요? 나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공심 씨, 나 안 보고 싶었어요. 나 엄청 보고 싶었는데.
나도 엄청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 관심 때문에 힘들죠.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몰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진짜 답답해서 혼났어요. 나는 목소리 듣고 싶어서 혼났어요. 잠깐만요. 나 배 안 고파요. 휴대폰 잃어버리지 말아요. 목소리 듣고 싶을 때 들어야 되니까. 와, 진짜 고마워요.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이네요. 나 근데 당분간 옥탑방 못 올 것 같아요. 진짜요? 네, 할머니가 집에 혼자 있어요. 아, 회장님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이 상황 다 정리되고 나면 공심 씨 우리 같이 할머니 보러 가요. 네. 아, 나 안단태 씨한테 말할 거 있었는데. 뭔데요? 눈 감아봐요. 아, 얼른요. 응? 눈 떠봐요. 뭐예요? 아이, 여기 봐봐요. 어? 아, 땡통에 머리가... 땡통에 머리가 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여... 엄청 많이 났어요, 공심씨. 그죠? 저 조만간 가발도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심씨, 더운데 가발 쓰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아, 근데 배달 온 거로 속이고 들어온 건데 빨리 안 나가봐도 괜찮아요? 아, 기사분들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아이고, 얼른 가봐요. 연락할게요. 응, 조심해서 가요. 네. 아, 오늘은 못 가겠어요. 빨리 가요. 있을 것 같아. 내가 넌 안 건드려. 진짜 고통이 뭔지 어디 한번 제대로 느껴보라고. 엄마, 나 출근할게요. 뭐야? 옥탑, 짐 빼는 거야? 네, 저예요. 예, 공심 씨. 지금 옥탑에 짐 빼고 있죠? 네. 출근하다가 보니까 아저씨들이 이삿짐 옮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공심 씨한테 얘기했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사람들 보내서 짐 빼고 있다는 얘기 지금에서야 들었어요. 네. 미안해요. 먼저 얘기 못해서. 아니에요. 저 출근해봐야 돼요. 그래요. 이따가 또 연락할게요. 아이고, 이건 미안합니다.
공심이 아니야? 봐봐. 어머!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쓴 거야? 어디? 뭐라고 써놨어? 내가 요즘 종이신문을 봐. 앞으로 어떤 기사가 실릴지 기대가 돼. 예. 회의에 앞서서 집안일로 회사에까지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합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내 손자 석준표입니다. 손자랍시고 덥석 자리 하나 내주고 그럴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던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일단은 미국 가서 경영 공부부터 하고 올 겁니다. 할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미국이라니요? 그럼 네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힘들게 만든 회사인데 손 떼고 나 몰라라 할 생각이었어? 아니,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 공심이랑 같이 다녀와. 너는 경영 공부하고 공심이는 그림 공부하면 좋잖아. 예. 공심 씨하고 한번 잘 상의해 볼게요. 이 중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 반지는 하트 다이아몬드를 플래티늄에 세팅한 반지입니다. 예,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아, 예. 저 예약 확인 좀 하려고요. 안단테입니다. 예, 오늘 저녁 7시 두 명이요. 창가 쪽 자리 맞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으로 갈게요. 맞나요? 네. 네, 아버지.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시드니는 아직 겨울이라서 많이 춥죠? 어머니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저는 회사에 잠시 들렸어요. 네, 전화 또 드릴게요. 네. 공심 씨는 안 가? 아, 저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내일 보자고. 네, 안녕히 가세요.
생각나서 한참을 멈춰서 선선거린다.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어.